안녕하세요, 화장사들과 네, BTS가 함께 합니다. 사진 촬영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바라보고 네, 멋진 포즈와 함께 사진 촬영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최근에는 밴드 콜드플레이와 함께한 마이 유니버스가 다시 한번 정상의 자리에 올라서 정말 세계의 중심이다. 세계적인 스타 BTS와 오늘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너무너무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네. 각자 좀 인사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희망 제이홉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민입니다. 지민 씨 어서 오세요. 아, 잘 지내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림. 네, 안녕하세요 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슈가입니다. 네 슈가 씨. 네, 안녕하세요 아미가 보고 싶은 뷰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일단은 말이죠 이 그 시상식에 BTS가 함께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분위기 어때요 오늘 분위기? 느낌에? 뜨겁네요. 뜨거워요. 사실 또 팬들을 또 함께 만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네 아쉽습니다만. 무대 네. 하나하나가 좀 소중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뭐 하나하나 뭐 어쨌든 중요한 또 순간이기 때문에 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또 콜드플레이와 함께한 작업이 연일 또 화제입니다. 큰 사랑 받고 있고 저도 연일 라디오를 통해서 계속 틀고 있어요. 예예예. 예, 예. 너무나 노래가 좋고 어떻습니까? 그 사랑 느껴지시죠?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세요? 너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영광이고 네. 사실 이제 이렇게 또 콜드플레이와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영광이고 네. 다 영광인 것 같습니다. 영광인 것 같습니다. 그 콜드플레이와 작업을 하면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또 한복을 또 선물해서 화제가 됐는데 이 또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한복 선물. 아무래도 정국이가 좀 걔랑 한복을 또 많이 입고 다녔었죠. 네. 많이 입어요 한복을. 네. 그래서... 직접 좀 준비를 한 거예요? 네, 그 이제 회사랑 얘기를 해가지고 네네. 뭘 선물하면 좋을까 하다가